한번 완투 완봉을 했다는 점은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예. 경험이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. 경험이죠. 당긴 타구, 유격수 정면, 송천이 1루로 뿌렸습니다. 노경훈의 생애 첫 대단합니다. 완봉승. 두산이 4대0으로 넥센을 꺾는 모습입니다. 오늘 승리는 두산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예. 개인적으로도 노경훈 선수에게도 정말 멋진 승리가 됐고 그렇네요. 올 시즌 전까지 노경훈 선수가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이 5와 3분의 2이닝이었어요. 그렇죠. 예. 게다가 이제 올해는 7이닝을 좀 몇 차례 던졌죠? 4차례 던졌었죠. 네. 예. 그리고 오늘 8회와 9회를 거쳐서 결국은 볼넷을 딱 하나 내줬고요. 예. 오피안타 4개의 탈삼진. 네. 사실 4개, 예. 안타 5개만 허용하면서 야, 굉장히 소중한 타이밍에 두산으로서는 노경훈 예. 선수의 아주 멋진 역투가 나왔고요. 반면에 아, 이제 예. 넥센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와 있는데 예. 오늘 노경훈에게 꼼짝없이 묶인